Nice Game TV.네, 안녕하세요. 아, 전국 1,400만 철권 유저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방송 철권학개론 2부 시작하도록 2화죠? 네,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뭐 그냥 이거 막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2화 때는 배재민 선수가 아니라 자피나 그 분을 일본 선수였나요? 일본 선수? 아, 네. 핑 5핑에 4핑이었나요? 네, 네, 네. 일본 선수를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돼요. 애초에 안 돼서 무릎 배재민 선수 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릎입니다. 2주 동안 뭐 하시고 지내셨어요? 저는 뭐 딱히 할 게 없던데요. 뭐 지금 테켄 스트라이크도 지금 뭐 CDJO 진행 중이고 저는 뭐 그냥 그린 다니면서 게임만 했습니다 그냥. 아, 오늘도 저번 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빵빵 터지는 그런 장면들 외에도 데빌진을 배울 때 옆에서 이제 태그 콤보를 넣었던 게 바로 브라이언이란 말이에요. 네네. 오늘 또 배워볼 캐릭터가 바로 브라이언이 되겠죠. 이게 브라이언이 어떻게 보면은 뭐 태그 2 때 하향 됐다 이런 말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아진 점도 있고 이제 나빠진 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나빠진 점을 크게 보니까 근데 확실히 그게 좀 크긴 하거든요. 도발이 약간 하향된 게 도발의 어떤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하향됐나요? 원래는 이제 네. 상대방이 벽에서 낙법을 칠 때 네. 도발을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축이 보정돼서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 축 보정되는 따라가는 타이밍이 예전보다 짧아졌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발 따라가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발의 그 범위나 이런 게 축소된 게 아니라 네. 각을 잡는 게 각을 잡는 시간이 옛날보다 짧은 거죠. 최대한 늦게 써야 되는 건가요, 도발을? 그렇죠. 정 타이밍에 딱 써야 되는 거죠. 그 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딱히 모르겠어요. 마키 카운터 났을 때 낙법 쳐진다는 거 정도. 원래는 마키 카운터가 났고 네. 사쿠키까지 확정인데 지금은 이제 낙법이 가능해져서 약간 좀 그런 후속타가 없어진 거. 사쿠키 정확히 뭐였죠?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바닥에 있는 거 그 네, 뒤로 네. 뒤로 아둥이나만 쏘는 거. 네, 발로 그 차. 기술이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구르거나 일어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누워 있어도 무조건 맞는 그렇죠. 확정인가요? 바닥을 쓸면서 하니까 맞는 거죠. 근데 마키 맞은 후에 바로 낙법이 된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패치가 된 거 같아요. 이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 같아서 그냥 마키 맞은 다음에 낙법 안 쳐주는 줄 알고 낙법 안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확정타가 있는데 없는데 원래는 그러니까요. 대회 때 쓰려고 아껴놓은 건데 모키 선수 모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제 캐릭 이거 말 모키 선수 맨날 모키 펀치만 하고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게 다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 자, 오늘 그러면 1부에서는 브라이언을 근데 플레이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죠. 사실 콤보 이런 거, 콤보 발동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상대와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기술, 그러면서 중하단을 섞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기술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랙티스 모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조정을 하시죠. 제가 고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이거 결정해야 돼요. 오늘 서브. 네, 오늘 브라이언을 메인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브라이언과 어울리는 서브 뭐 한두 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인드라니움은 이제 옛날 태그 시절 향수가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태그밖에 모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브라이언 브루스. 킥복서 조합으로. 네, 킥복서 조합으로 오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캐릭터로 오늘 브라이언을 배우고 네. 그리고 서브로 공중 콤보만 우선 넣을 수 있는 그렇죠. 브라이언 브루스 어디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강력한 흑형. 이미지는 비슷한데 네. 피부색이 장난 아니죠. 네. 그냥 이미 포스가 이것도 제가 골라야 되는 건가요? 네네.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네, 브라이언 브루스 브라이언. 네 명 이렇게 고르니까 되게 게임하기 싫어요.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한맵 상큼한 대로 가죠? 네, 무한맵으로 가시죠. 이게 상큼한가요, 여기? 네네. 여기 상큼하네요. 뭔가 그 캐릭터들과 어울리는. 킥복서는 또 킥복싱 원래 저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다음 막 연꽃 날리고 이런 데서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아니, 압박이. 보기에도 벌써 네. 남자 냄새가. 일단. 네. 자, 예. 네. 움직이면 되나? 움직여지나요? 네. 잠시 좀 바꿔주세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항상 뭘 할 때마다 다른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네, 이것도 바꿔드리고요. 맞습니다. 제가 빨간색. 네, 빨간색 브라이언이고. 싫어요. 제가 1피로 갈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 시청자들이 화면으로 볼 때는 제가 1피기 때문에 예, 헷갈릴 예. 수 있거든요. 뭐, 어차피 잘하는 브라이언이 저인 거 당연히 알 텐데. 제가 빨간색이죠? 제가 빨간색이죠. 아, 오해하시겠어요. 아, 시청자분들이. 전 빨간색이랑 어울리니까 빨간색. 브라이언이 네. 제가 가장, 그러니까 배재민 선수한테 저번 주에 데빌진을 배웠잖아요. 네. 데빌진을 배우고 나서 브라이언을 플레이 해봤단 말인데 배재민 선수한테 이제 배워야 되니까 네.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을 해봤는데 상대랑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너무 헤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기술들을 좀 에키스를 뽑아달라는 거죠. 상대랑 나랑 정면을 마주쳤을 때 예를 들면 뭐 데빌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뭐 대중가리기 1타 뭐 네, 악마손 네. 기팔문 1타 잽, 성당 2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갉아먹는 식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 기술이 다 이렇게 단타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네. 연속으로 이어진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 왜냐면 뭐 때리고 난 다음에 네? 다 끊기거든요. 상대방처럼 뭐 외너퍼로 계속 뭐 괴롭힌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요. 일단 근접했을 때 이 캐릭터의 제일 빠른 기술은 잽이랑 네? 외너이 오른 오른 어퍼. 오른 어퍼는 없어요. 오른 네, 팔꿈치. 오른 팔꿈치. 팔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블로 있고, 그 다음에 하이킥.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어떻게. 이게 빠른 캐릭은 이게 다인데, 그래서 이 캐릭은. 어? 이게 다인데 어떻게.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캐릭은. 아. 왜냐면은 다 느려, 기술이. 주력 기술이. 이거 주력인데 15프레임. 15프레임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캐릭터는 이제 10, 11, 뭐 12 그런 게 있는데 이 캐릭은 이 13인데 네. 짧아요. 사거리가? 네. 아~ 그러니까 이 동작도 커서 네. 허쳤을 때 딜캐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대방처럼 이제 외너프 1타 이런 거면은 허쳐도 그렇게 안 위험한데 네. 이 캐릭은 이제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움직임이라는 게 뭐 정확히 뭐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네. 심고 이제 원래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할 때는 뭐 잽, 외너포 뭐 이렇게 네. 풀어가는데 이 캐릭은 짧고 웬만한 기술이 다 직선적인 게 많아서 횡신으로 네, 횡신으로 거의 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움직임으로 해서 상대방이 횡 가는 거를 한번 횡 한번 당겨보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축 고정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다 피해지네. 이거 뭐지? 뭐 브라이언 왜요?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런 제가 태그2 와서 처음으로 한번 쳐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횡신밖에 없을 때 밖에 네.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예, 다 피해지네? 호밍기 호밍기 밖에 없는데 호밍기가 상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피하고 앉으면 돼요? 피하고 앉으면 전 뭘로 갈까요? 아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캐릭이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하면 안 되겠는데요? 아마도 오늘 인드라님은 아마 좀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본인은 어떤 주캐였잖아요, 사실은.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 태그2에서 브라이언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캐릭터가? 지금 그래도 한 A급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A급? 서브 일단 좋고 네. 콤보도 데미지도 세고 뭐 딜레이 캐치도 나쁘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방금 뭐 횡신 같은 거 할 때 네. 이제 괴롭혀줄 기술이 별로 없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 너무 운영이 어렵다 아 거기서 너무 이제 그 좀 좌절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브라이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사람도 뭐 보면 잘 때리는데 내가 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이 좀 A급이지만 하기는 어려운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본인이 만약에 저랑 맞다뜨렸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게임을. 그래서 약간 이제 간단하게 횡신 잡는 거를 네. 알아야겠죠. 어느 횡신은 어느 걸로 잡고 어느 횡신은 어느 걸로 잡고.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시계 횡신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계 횡신을 할 때 뭐 이런 거 거의 다 피해줬단 말이죠. 네. 횡신 쭉 당겨 보세요, 그냥. 아이고. 예. 네. 이렇게 쭉 오오. 다 피해진단 말이죠. 오,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뭐 아까 원투 같은 것도 피했고 그러니까 주력이 거의 다 피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계를 잡아주는 기술 뭐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뒷무릎 오! 100%, 오! 100%. 오!
100% 잡고. 어, 뭐, 안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어, 안 피해지죠. 이거 100% 잡고. 네. 대신 이건 반씩에 바로 피해져.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망했다. 살짝. 끝났다, 경기 끝났어요. 네. 미래에서 이 캐릭이 힘든 겁니다. 예상을 해야 돼요. 어느 행위로 땡길 것인가. 그래서 바로 쓰지 않고 네?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축을 맞추고 이렇게 뭐 반시계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철권. 어, 그렇죠. 아 철권 어려워요. 이 캐릭이 어려운 거라니까. 네. 아니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수학 배우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철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 뭐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 바로 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게 행시는 게 익숙해서 네.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땡기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 예상했다가 이렇게 뒤잡히고 막. 아 진짜 뒤잡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대쉬 같은 거. 아 각 잡아놓고. 네, 각 잡아서 해야 돼요. 각 잡아서 이렇게 끌고. 그럼 뭐. 상대가 횡신이나 이런 거 각을 배지민 선수가 이제 대쉬나 이런 걸로 잡아놨어요 각을. 네. 잡아놨을 때 어떤 식으로 이지선다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어? 각이 잡혔다 네. 하면서 뭐, 어? 뭐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상대방의 피해가 되는 이런 잔발. 예. 잔발 일명 이게 청소구 킥이라고. 어, 어딘가요? 대각선 네, 뒤로 킥이라고. 하면서 네. 이걸로 이제 간을 좀 봅니다. 왜냐면, 아~ 왜냐면 이걸로 하면 아까 횡에 바로 피해졌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시계맹신에? 네, 네. 어 이거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잡죠? 어어? 어. 이렇게 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 혹시 반대쪽도 잡나요? 네. 어? 이게 만능이에요 거의. 이거 맞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데미지가 좀 약하다 보이지. 이거 무릎 선수가 네. 그 스테키 스트라이크 시즌 1 때 네. 김현수 선수 상대로 한 200번 썼던 기술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캐릭터로? 400번 써야 되는데 네. 200번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술 좋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커맨드 리스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대가선밖에 없죠. 더러워요 그냥. 네. 네. 이거만 썼다는 거죠 그냥. 아 더럽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큰 데미지를 내고 싶어 하는데. 아, 예, 저 같은 사람들. 예. 와, 너무 걸렸어. 아, 아, 너무 때리고 싶어, 막. 미치겠어, 이거 때리고 싶어갖고, 이걸, 아, 이거. 부서 때리고 싶은데, 네. 어, 너무 때리고 싶잖아요. 27 날로 막 아파, 네. 아파. 근데 이거 27도 안 닿거든요? 이거 몇 달, 두 번 때려야 될까요?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짬발이 아닙니다. 14! 두 번 때려야 돼요, 근데. 아, 이거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 네. 그거 때리고 싶죠, 근데. 하지만. 난 처음에서 두 번 때리겠다. 안 피해져요, 근데? 그렇죠, 잘 안 피해져요. 어떻게 횡신 다 잡지? 네. 이게 뭐 호밍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기술 줘야 돼요, 진짜. 이 캐릭은 진짜 암울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뭘로 때려요, 이거? 그럼 이거 한 다음에 서 있는 자세인가요, 앉아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죠. 여기서 근데 앉아 있는 자세를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일어나는 건가요?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브라이언 하면은 뭐 연속적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돼요. 아~ 뭐 때리고 뭐 바로 때리고 뭐 짬발 뭐. 아 이게 머릿속에 네. 저 그것도 없거든요. 데미지 나는 볼 때문에. 계속 빼겠다 이런 거를 없애야 돼요. 그럼 이거 한 다음에 또 상대방과의 그 그쵸? 심리전. 또 심리전. 아 진짜 너무 마음속이 너무 답답해 막 너무 때리고 싶어. 하지만 참아야 되는 거죠. 이거 말하고요 계속 심리전 하다가.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안 나빠요. 오가시 가서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에 안 맞아요. 요즘에 안 맞아요? 아, 요즘 법이 강화돼서 안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맞으고 깽값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어... 그리고 저 뭐 맞을 때는 저 어릴 때만 맞았기 때문에 네. 나이 들면 안 때리더라고요. 나이 들었는데 고등학생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 네. 예전에 제가 이집트 DJ 아시죠? 아, 네. 거기에 돈 500원 걸어놨는데 네. 뒤에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네. 중학생이 제가 먼저 돈을 걸어놨는데 네, 네. 그걸 보고도 제가 먼저 건 걸 보고도 자기가 먼저 딱 서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뒤통수한테 쳤어요. 네. 그쪽에 있다 친구가 6명을 불러오더라고요. 아... 조용히 끌려 나갔죠. 중학생들한테. 그랬던 그러니까 기억이. 네.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6명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캐릭은 네. 단타 위주예요. 무조건 개념을 바꿔야 돼. 무조건 단타 위로. 그래서 단타를 친 다음에 또 이렇게 횡신 잡고 또 심리전을 걸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답답한데 저 벌써?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네? 약간 이제 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브라이언을 지금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저 좀 막막한데. 아니 좀 이거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제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고퀄로 가르쳐 주세요. 고수준으로. 너무 낮은데 너무 낮은 수준으로 가르쳐줘. 제가 헤매기 때문에 높은 네. 수준으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풍신은 어차피 아니까 알려주기 쉬운데. 저 브라이언 태그 원 때 한 다섯 번. 태그 원 때는 이거 봤을 때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잽 잡아놓고 이거. 이거 봤을 때. 잽 잡아놓고 이거. 맞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저 태국은 유저니까. 네. 아 지금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아 바로. 와 끝났어 경기. 어,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아 땡겨. 어 땡기자. 그러니까 땡겼는데 잡혔어요 만약 이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브라이언의 궁극적인 기술이 이게. 잡혔는데 잡힌 다음에 이득을 취할 수 없나요? 이득은 카운터 때만. 카운터 때는 모션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노말이 있죠. 저 한번 때려보세요. 이거 노말. 네. 김호고 한번 때려보세요. 김호고? 네. 약간 흐트러집니다. 어, 오! 바뀌었죠. 약간 이게 좀 더 아파하는.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뭐 발악을 한다. 네. 기상 모르겠어요. 발악 카운터. 요런 패턴. 아,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가 아닐 때는 이게 위험한데. 저요. 잽에 지는데. 아! 카운터 모션인 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걸 쳤을 때 상대가 이거 카운터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라고요? 네. 제가요? 아, 모션을 보세요. 이렇게. 저거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평타 그냥. 자 평타. 아 이거 머리 더 숙여. 이거 철 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못 하겠네요. 아 이게 좀 어려워. 안 시키죠 당연히. 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니, 그거는 노인 공경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 브라 강의를 지금 거의 짠발로 지금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기술이거든요. 아. 그니까 이게 그 다른 캐릭터의 짬발과 좀 다르죠 지금. 네네네. 행을 잡는 짬발. 그렇죠. 길고 그 대신 네. 또 길어요. 허쳤을 때 상단을 맞지 않기 때문에 아픈 뭐 기술 초풍이나 아~ 그런 걸 안 맞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이 기술 썼을 때 상대가 아무리 빠른 상단을 내밀어도 씹는다. 그렇죠. 안 맞는 거죠. 아~ 뭐 허쳐서 뭐 제터프 이런 거 있는데 앉아서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허쳤다. 네. 근데 허쳤을 때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이걸 좀 안전한 걸로. 모티브를 함고 이제 상대방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다를 막으려면 네. 움직이다가 막아야 돼요. 아 이걸 심어놔서 네.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멈춰요. 네.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때리는 거예요. 모피하게. 뭘로? 자 그때 뭐 중단기를 하든지 네. 그때 뭐 이런 거 하단을 쓰거나.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결론은 네. 지금 이거냐 뭐 이런 중단이냐 이런 걸 심어놓지 말고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움직임을 묶어놔야 된다. 묶어놓은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횡을 계속 당기면 하단을 내줘야 되니까. 그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 피해지긴 하네요. 네, 피해지긴 한데 잘 치면. 어려워요. 아, 그거 솔직히 뭐 저거 하나 피하겠다고 횡을 그렇게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바로 움직임이 묶였을 때. 이제 중단기 이런 걸로 하단을 많이 때렸으니까 하단을 의식하게 해놓고 네. 중단 그 브라이언이 네. 그런 걸 붙잡아 놓은 다음에 쓸 수 있는 중하단의 기술은 뭐가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 라이트닝 블로우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한 1타 맞는 거 보고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1타 맞는 거 보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네 맞는 거 보면 다까지? 그렇죠. 아 어려운데? 근데 1타만 보고 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2타까지 눌러보고? 네 2타까지 이렇게 해보고 맞았다 하면 이제 3, 4타 아~ 그리고 막혔을 때 잽 정도 들어오는 딜레이가 있지만 네? 저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맞아요 괜히 맞아요 어, 이렇게 뭘 하려다가 세 번에서 끊을 수도 있고 뭐 두 번에서 끊을 수도 있고 어, 네. 약간 헷갈린다는 거죠 요 정도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캐릭은 약간 하단을 긁어 놓고 중단으로 승부하는 그런 캐릭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짬발을 계속 해 놓고 네. 결국 상대가 앉게 만드는 네. 그 중단은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때릴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이 양발. 양발 같은 경우에 이걸... 맞으면 뭐가 콤보가 있나요? 넘어져. 콤보는요? 콤보는 지금 없어졌어요. 무조건 그냥 넘어지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멀리서 허쳤을 때 리스크는 확실히 좀 크거든요. 네. 동작이 커서 이제 딜캐하기 쉬운데 상대방은 무조건 이렇게 넘어뜨린다는 거랑 막혔을 때 딜레이가 없다. 길다. 혹시 그러니까 횡신에는 강한가요? 횡신은 시계 쪽을 약간 잡아요. 약간? 네. 근데 시계를 잡았을 때는 콤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넘어뜨려서 다시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차후에 일어날 때 이선다 걸기 굉장히 좋은 그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안 일어나면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상대방은 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막 기상 공방을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잡아놨을 때 쓸 수 있는 중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술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로 잡았을 때 쓸 수 있는 하단이 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가 콤보 시동기죠?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잖아요. 콤보 그쵸? 시동기. 기본을 알아야겠죠, 이제. 네.
우선 플라잉킥. 네. 이게 컵킥 같은 건데 프라이는 다른 캐릭이랑 다르게 네. 컵킥이 콤보 시동인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 컵킥은 빠르지만 이 캐릭은 느려요. 그 대신에 다른 캐릭과 달리 딜레이가 없어요. 막혀도 확정타가 없어요. 아, 컵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섬광이나 이런 게 맞지 않나요? 네, 확정인데 아~ 이 캐릭은 그 대신 느려요. 좀. 그러니까 이건 캐치용으로 쓴다기보다는 네. 심어놓거나 약간 깔아놓는 아~ 왜냐면 이게 좀 판정이 오래 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단을 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단도 씹게 아, 이런 식으로 네, 점프하면서 때리기 때문에 그럼 무르 선수 만나면 무르 선수 이거만 할 거니까 네.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하지만 그걸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브라이언 대 브라이언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네. 그 하단. 그니까, 이. 잠깐만요. 아니. 안 맞을 때가 가끔. 어, 타이밍을. 로또 확률로 있어요? 아, 잠깐만요. 로또 확률인가요, 이게? 아닌데. 아, 너무 근접해가지고. 점점 멀리서 멀리서 할게요. 멀리서 할게요. 그건 거리가. 어, 지금 봐, 지금 봤어? 그건 거리가 애초에 안 닿는. 아, 지금 아니, 봤어?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애초에 안 닿는 거리인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공중 격추하는 거 봐. 하단이 공중을 격추한다니까? 아, 애초에 닿지도 않는구만. 어, 봐, 지금 안 맞았잖아요. 어, 지금 안 맞죠? 아니, 그거는.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닿은 거예요. 이게 안 닿은 거잖아요. 저랑 인드라님의 보는 시선, 아~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건가요? 상대방 그냥 안 맞는 줄 알지만, 어 나는 피한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플라잉 킥 외에도 뭐 스네이크 킥. 네, 이거는 뭐 대표적인 브라인의 하단 기술인데. 뭐 보인다, 좀 보인다라는 말이 많아요. 사실 베지민 선수 사실. 수준 되면은 뭐 이런 스네이크 킥은 거의 그냥 안 맞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러니까 테켄스트라이크 16강 나온 멤버 중에 이 스네이크 맞는 사람은 리리마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리리마 선수는 이거 심어놓으면 무조건 맞더라고요. 이런 캐릭 그런 유저들 전용. 아~ 이게 뭐 근데 의외로 이게 좀 잘한 사람들 이게 안, 네.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 상태는 날로 먹는 거죠 이런 거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제터퍼. 제터퍼. 네. 제터퍼가 상단인데 초풍처럼 프레임이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이거 웬만한 딜캐에서는 쓸 수 있는 거. 오! 웬만한 캐릭에는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브라이언은 어떤 기술을 막았을 때 이런 게 또 들어가나요? 프레임이 좀 긴 것 중에. 브라이언은 그렇게 큰 딜레이가 별로 없는데 이거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요거 다음에 2타 맞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양손하고 오른손. 네 이거 다음 확정인데 이게 이 기술이 딜레이 캐쳐 좋은 점은 네. 초풍보다 커맨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실수할 그게 없어요. 아 이거는 사실 실수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는 이게 짜증난 게 뭐냐면 그 태그 콤보 넣을 때 브라이언 나와서 그 백너크 상태 하잖아요 이거. 네네. 근데 이게 거리에 좀 먼 것 같아서 앞으로 대시하다 하거든요. 아, 이게 나가요. 아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되죠. 대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앞을 치면 안 돼요. 앞을 치면 바로 그냥 제터포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사커키 이거 이지선다 이거 이지선다 그렇죠 이게 이지선인데 사실 잘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안 걸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프레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 사람들이 왜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 다리를 부러뜨릴 각오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리리만 선수 불러서 한번 시험해 볼까요 제가 다음 주에 파이트 클럽 이런 데서 한번 불러가지고 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리리만 선수 네. 이렇게 이지선 나가면 아 이게 왜 안 걸릴까 진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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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구분 안 되거든요. 왜 안 맞는지 모르겠네. 너무 리리만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재환이가 성격이 좋아요. 아, 예, 네. 예. 성격이 좋은데 들린 소문에 네네. 그린에서 게임하다가 멱살 잡고 몇 명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지금. 그린에서 가장 시끄러운 유저 중에 한 명. 시끄러운 좀 문제 일으키는. 네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 마킥. 마킥도 콤보 시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정타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지 위쪽에 나와 있는 기술표를 보니까 네. 바운드 기술이에요. 그죠 바운드 기술 지금 세 개는 다 바운드 기술 지금 바킥이 아밥 오른발 이거고요 네. 그리고 보아 크러셔가 아 이거 두 대 때리는 거 그리고 초핑 엘보는 이렇게 제가 태그 원때 즐겨 쓰던 거 그렇죠 이거 봤으면 다 이긴다는 막